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선정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상품도 드립니다. 두서없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지향하는 연예는 박카스다 김문석입니다. 아, 네, 박은경입니다. 예, 하기자입니다. 아, 예, 아우, 일주일 만에 다시 우리가 다시 방송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아우, 박 기자 좀 떨리시나 봐요. 예. 예,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요. 좀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라서. 예. 박 기자 일주일 동안 뭐 잘 지냈습니까? 저 팟빵 캐스트 팟빵 순위만 보면서 살았어요. 순위 어떻습니까? 제가 12시만 넘으면 바로 순위를 확인하는 자기 전에 누워서 바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순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가 댓글 몇 개 달렸나, 별점 몇 개 있나 이런 거. 박 기자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전 짐 정리했고요. 아, 지난주 무사히 끝냈고. 예, 잘 끝냈고요. 금천구 시민들한테 혹시 구민들. 아, 구민들. 예. 미안합니다. 네, 어제 미안합니다. 아, 금천구가 은근 좀 그늘이 많아요. 아, 그렇지. 도로하고 도로 사이 구청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물로 닦는다 그러죠. 응. 그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더럽다는 얘기예요. 아, 또 저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 결빙 구간이 많아서 이 추워지면 힘드실 것 같아요. 겨울철에.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돼요. 김 차장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 토요일 일요일 동안 쉬는 동안에 오랜만에 토일 주말 동안 열심히 잘 좀 쉬었고요. 쉬는 동안에 제가 응답하라 1994 열심히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더라고 걔. 아니, 김 차장이 잠을 못 잤습니다. 김 차장이 지난주에 사실은 살뜰하게 보지 못하신 상태에서 방송을 그렇죠. 하셨는데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네. 말씀이 현저하게 주시더라고요. 응답하라 1994 할 때부터 갑자기 말씀이 없어졌어요. 급하게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주말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빠져드셨다는. 네. 네. 8회부터 보는데 너무 재밌었어. 8회까지 했는데 1회부터 안 보고 거꾸로 봤습니다. 나인인가요? 시간 역순으로 보셨어요? 그냥 8회를 한번 간을 봤는데 아, 너무 재밌으니까 네, 역순으로 너무 다시 돌아가서 네. 보는 그 거. 배우신 말이 있다고 그런 거 있습니다. 바라바라 네. 경아 맞나? 그렇죠. 바라바라 경아 맞다. 네 요즘 일 많지? 밥은 잘 먹고 다니라. 괜찮은데요? 웃지 마라 가시나야. 내가 아. 대사 다 까비 잡혔다 이거. 뭐 이런 겁니다. 아, 이제 많이 동화되셨네요. 예, 내가 이걸 사실은 네. 일요일날 밤 12시에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대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 바라바라 경아. 예, 바라바라 경아. 예, 원래는 정하죠. 나중에. 그렇죠, 원래는 정하인데 그렇죠, 예. 박은경 기자를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바라바라 경아. 이걸 아. 하기 위해서 12시부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네. 네, 연습하느라고. 좀 많이 과장된 것 같죠? 진짜입니다. 잠을 못 잤고요. 네. 이 빠라바라 경아 요걸 제가 한번 네, 계속해서 괜찮은데요. 한번 유행어로 미는 네. 걸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저는 예 네, 저는 지난주에 그 댓글의 노예로 저 팟빵 순위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저희한테 선풀을 달아주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칭찬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선풀이 귀하기 때문에 아니, 딴 데를 보니까 300개씩 달렸는데 우리는 9개 가지고 뭘 하시다 그래요. 아니 이런 작을수록 이분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팬들이 네. 지금 대단한 지금 댓글이 달렸어요. 박 기자님 ADJ 목소리 비슷하고 아이고 목소리님 상당히 두 분이 말씀이 없어지시네요. 어떻게 새우깡이라도 하나 보내드릴까요? 아니 이분은 네. 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스튜디오로 모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면 네. 맞아요. 아, 이런 게스트로 한번 모셔서 네. 한번 솔직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 기자님은 김광규 너무 하시네 진짜. 바라바라 이거 하지 마시고 그 친구 유행을 하셔야겠네. 네. 경은아. 예. 아,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노십니다. 뭐 이런 겁니다. 목소리 이런 식입니다 우리.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뭐 제 사연도 좀 받고 네. 그런 시간을 좀 소통하는 어떤 방송으로 그렇습니다. 삼아보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만나 코너로 좀 이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진행을 박선배가 하시고 원래 김문석의 박하수도 아닌데 너무 두서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번에 큐시트를 짜오셨대요. 너무 두서가 없어가지고 저 지적이 많아서 제가 좀 네. 그 방송에 보면 이게 순서나 이런 광고 순서나 이 코너 순서를 가리는 큐시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짜오셨습니다. 너무 두서 없던 얘기가 많아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김만나로 예. 예, 지난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밤 빠밤 예.
빠밤. 시그널도 저희는 다시 들었습니다. 김무석의 김만나 빠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냐면 김선아 양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 아 양이라고 하기에는 네. 나이가 좀 많습니까? 있죠. 예. 김선아 씨. 옹은 아니죠. 네. 네. 양. 아 김선아 씨를 그러면 우리가 3순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3순위 때 네. 너무 이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출세작이기도 하지만 굴레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 그 당시 있었던 그 뚱뚱한 이미지 때문에 네네.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죠. 아 지금은 너무너무 날씬하고 날씬한데 안쓰러울 네. 날씬하다기보다는 좀 말랐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들은 아직도 그 당시 못 빠져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뭐 체력 체중을 불리고 줄이는 배우 뭐 이런 이미지가 네. 좀 있죠. 근데 실제 보니까 어떠셨어요? 실제 보니까 제가 저는 3순위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는 일반인 네. 시각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시면 아니 만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보세요. 이러니까 두서없다는 네. 평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거의 두서없으면 80%는 김차장 때문이에요. 궁금한 점 있으면 네.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에 KM석으로 보내주시면 그거는 다른 그게 많아서 우리 곧 아. 대표 이메일 계정을 아, 만들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계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알고 그래서 김선아 씨를 만난 네, 소감. 김선아. 네. 아 김선아 제가 보니까 제가 그 1m에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번 주에 2.45m였는데 많이 가까워졌네요. 아유, 클라라가 2.4m였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앞에서 지금 보고 이랬는데 아 너무 말랐습니다. 일반인 씨가 보면 너무 말랐어요. 아 말랐죠. 너무 말라서 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 와, 여배우들은 다 이렇게 이런가? 김 차장이 좀 아닌가? 과장을 좀 과장을 많이 하시네요. 과장이 좀 네, 너무 말라서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말라서. 키가 되게 커가지고 인상적이에요. 다리가 길고 되게 매력적이던데요. 그 아니 근데 선배는 처음 만나신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좀 여러 번 만나셨잖아요. 가까이서 봐가지고 이번에 아, 되게 제가 또 여배우를 좀 깊이 하시잖아요. 인터뷰 좀 깊이 하신 편이에요. 좋아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도 바로 폭로를 하네요. 제가 좀 남자 배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남자 배우 인터뷰 좋아하시죠.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제가 만난 두 번째 배우는 이연희입니다. 아, 이연희 씨를 예, 보니까 이연희, 씨. 이연희 씨도 진짜 콜라병 몸매네. 콜라품. 너무 말랐습니다. 이분도. 근데 이게 아, 좀 이렇게 취지로 보면 되게 놀리시는 게 많이 말라는 게 저도 이렇게 뭐 다 방송 출연들 다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스크린이나 이렇게 TV에서 보면 거의 1.5배로 부어 보여요. 아 실제로. 네, 저도 처음에 예전에 한번 그 저희 가요 선배 강수진 선배 대타로 한번 네. 아침 방송을 나갔거든요. OBS 경인 TV 나갔는데 동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방송 중에. 어떤 문제 왔습니까? TV에 찐빵이 나온다. 찐빵이 말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저는 녹화 중 생방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VOD를 봤어요. 네. 진짜 얼굴만 허옇게 떠다니는 거예요. 장관은 더 다 갔네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마워라 제가. 제가 이제 배우 지금, 매니지먼트 고마워라 고마워. 그래서 보니까 신인 배우들이 그 데뷔하고 나서 자기 얼굴 보면 축하를 받대요. 이미 김석 차장은 지금 아, 지루하신가요? 네, 너무 깁니다 사실은. 아, 진짜 그런 얘기는 짧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바싹 말라야 정상인처럼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편집 좀 해주십시오. 김 차장과 어떤 네. 에이, 세 번째 만난 김만나 원장님 배우는 신성일 제 신성일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지 못했죠. 아,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러 왔으나 만나지 못했죠. 당시 같이 있었죠? 네 같이 네. 있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현장에 가보니까 어디 가셨는데 못 만나셨어요? 아니 금요일 날 현장에 갔는데 약간 인터뷰 장소가 너무 그 맞지 않는 그 인터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카페. 네. 사람이 많았나 봐요. 사우나와 이제 골프 연습장에 붙어 있는 그런 데였어요. 네. 사우나 복 입고 할아버지들이 왔다 하고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신성일 씨? 이 방송을 통해 강력 항의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신성일 씨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이제 약간 인터뷰할 때 이제 서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인터뷰를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대답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있었다. 뭐 이제 금요일에. 네, 사우나보 할아버지 너무 깼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신성일 씨? 아 저한테 아니, 저를 보면서 신성일 씨를 시면 제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럼 뭐 김만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큐시트 더 있으신가요? 예. 순서에 짤린 겁니까? 아, 더 있으시면 하세요. 또 만나신 분 없는 만나신 걸로. 분. 전도현 씨 봤는데. 아, 오늘 보셨어요? 네. 전두환 씨요? 전도현 씨를 아, 전도현. 아, 전도현. 아, 전도현 씨는 진짜 옛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아, 왜 그런가요? 20대 때 우리 친구들끼리 여관에서 영화 전도현 씨를 여관에서 만나지 않죠. 15분이. 아, 굉장히 위험한 수위로 가고 있네요. 아, 네. 우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방송은 경향신문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있지도 않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없는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도현 씨를 봤는데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던 그런 배우입니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학생 때 전도현 씨 웃으면 늘 이렇게 콧등에 잔주름 느끼고 오죠. 그렇죠. 넓은 예, 매력적이죠. 아, 예. 성대모사도 많이 됐죠. 네. 웃음 속에 특이해가지고. 네, 하기자가 좀 할 수 있을 아, 것 저, 같아요. 저는 남자는밖에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뭐, 그럼 어허허허. 그건 성대모사 아니죠? 그렇죠. 어설픕니다. 어설픕니다.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미리 준비 좀 하시고. 어떤... 네. 이렇게 네. 만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저 금 마무리 되네요. 네. 드디어 저 방송 시작한지 금 마무리 네, 10분 만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올해의 가요계 결산. 빠밤. 예, 네, 되겠네요. 예. 2013 가요계 결산. 아, 그래서 정말 점점 연말이 다가오네요. 네. 날씨도 추워지고요. 12월도 안 됐는데 벌써 결산해도 됩니까? 이제 지금부터 꾸준히 이제 하는 거죠, 결산을. 근데 이제 앨범이 12월에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 시상식 철이기 때문에. 아, 맞네. 신보를 거의 안 내요. 이제 왜냐면 이제 연말 활동에 집중해야 되니까 신보를 거의 12월 초까지 내고 안 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정도 정리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키워드와 사람을 정리하면 하기자는 어떤 뭐 분이나 어떤 키워드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박 선배가 여자 배우를 기피하는 것처럼 전 여자 아이돌을 애호합니다. 아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네, 아 그렇죠. 아 인지상정이죠. 네. 아마 많은 분들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돌 네. 아이돌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김 처장은 어떠세요? 아 저는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것 같다고. 네. 네. 그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이렇게 나이도 좀 있어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안 듣게 되죠. 네, 안 듣게 됩니다. 사실은 뭐 잘 안 듣게 되는데 이번에 이번 올해 뭐 대세 아이돌이라 할 수 있는 엑소 얘 이 사람 엑소 노래를 듣고 나서는 엑소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야 아이돌 노래도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분히 팬들을 의식하는 바람입니다. 아니면 진짜입니다. 엑소 팬들을 달게 하려고 네, 댓글 달게 하려고 지금 혹시라도 네, 이 그렇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엑소 팬 여러분께서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오히려 그 조용필 씨를 다시 보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쵸. 저에게 네. 조용필 씨는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죠.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엄마가 심지어 어렸을 때 텔레비에 나오는 조용필 씨를 사진 찍었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왜 저러실까? 직직이 아니라 간직. 네, 그래서 간접 직사. 아니 엄마가 왜 저러실까? 간직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그 나이 많은 가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새로운 앨범 헬로를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유행어도 네.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며칠 전에 최백호 씨를 만났는데 최백호 씨는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뭐라고 조용필 씨가 이번에 헬로 앨범을 내면서 예. 그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최복호 씨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또 아, 어떻게 보던가요? 원래 잘 할 수 있는 분야, 원래 옛날에 했던 음악 그 분야에서 조용필 씨가 최고인데 굳이 또 이렇게 현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이런 음악을 다시 냈을까? 네, 좀 시류의 네. 어떤 좀 그 나이 드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창식 씨도 그렇게 그 중견 가수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후배 가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배 가수가 나타났다는 거. 예를 들면 왜 앨범 새로 냈을 때 신화도 그렇고요. 신화가 이제 15주년 돼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고 느꼈다 그런 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장이나 준비하죠. 아유 그럼요. 이제 뭐 많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큐시트. 저도 한 장. 두서 있는 방송. 한 장도 두 장인데. 준비한 거 계속 준비하죠. 해도 될까요? 저는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후배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저기 뭐 소녀시대라든가 후배들이 아 정말 이런 가수, 이런 선배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수, 선배 가수가 나타났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조로 현상이 좀 심해서 그렇죠. 네. 그 신승훈 씨 얼마 전에 앨범 났는데 신승훈 씨가 데뷔한 지 한 20년, 22년 정도 됐는데
거의 이제 메인스트림에서는 가장 최고령 가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승훈 입장에서는 변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앞에 뭔가 설렐 남긴 가수가 롤모델, 없다 보니까 롤모델이 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승훈 씨 인터뷰를 할 때 조용필 선배님을 보면서 아, 내 갈 길 좀 느껴졌다. 진짜. 끊임없이 도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 보여주면서 사실은 젊은 층들도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순위도 올라가고 뮤직뱅크도 정말 뭐 십수년 만에 1위를 하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뭐 어떤 영향력이 됐고 롤모델까 말한 대로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한번 해보고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준비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네요.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지신. 하나 주제를 놓고 저희가 토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본인 준비한 거 좀 생각하신다고 지금. 예. 그렇죠. 나는 참여를 안 하시네요. 내가 한 걸 어떻게 제대로 얘기할 것지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김 차장이 원래 저 본인의 분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정과 어떤 그런 많으시기 때문에 그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쇼케이스 갔었거든요. 아 맞아요. 올림픽 그 하기자가 갔어요. 올림픽 공원에서 했던 체조 경기 했던데 갔었는데 진짜 그 뭐랄까 기자회견을 보고 공연을 봤는데 기자회견 때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막 음원 차트에 순위도 올라가는데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 심장이 바운스 합니다. 아 센스도 넘치세요. 네, 그러니까 아 너무 떨려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부장이 보고 당장 그걸 제목으로 써 이렇게 하신 정도로 센스 있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연 때도 뭔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팔을 딱 벌리고 딱 이렇게 아, 마이크를 놓고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정말 위대하구나. 그 뭔가 좀 뭔가 이 피켓을 들고 있는 팬들 사이에 뭔가 일종의 뭔가 종교 집회. 그 약간 표현이 좀 비하할 수 있겠지만 네. 그만큼의 뭔가 그 노래로 이제 끄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장악력, 예, 장악력 같은 무대 장악력. 예, 그런 최근에 일본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아시기 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6월에 그 미국의 첫사랑을 만나요. 그 난도 큰가요? 왜 그럼? 아니 근데 내가 그 저희 그 어머니를 알거든요. 첫사랑의 어머니를. 무엇을 사갈까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Bounce. 예,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용필 씨 앨범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아버님이 진짜 전화해가지고 CD 가 구해오라고 저한테 그런 요청 받은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그러니까 CD를 사게 하는 그런 힘들도 대단했죠. 그렇죠. 오랜만에 진짜 그 세대 분들을 음반 매장으로 이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날 아침에 또 교보문고 앞에서 진짜 줄도 서고 영풍문고. 맞습니다. 영풍,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 아 지금 가셨어요? 그런 생각이 나신다고 너무 좀 틀리박힌 리액션 하시는 것 같은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시면 본인 얘기 아니시면 액션이 되게 정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엑소로 넘어갈까요? 준비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김 차장이 엑소로 가시죠. 아 근데 조용필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추억 같은 거. 아 네 조용필. 아 네 저는 사실 조용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아이패드 아이폰에도 조용필 노래가 몇 곡 들어 있습니다. 미토 끝도 없이. 미토 끝도 없이 좋아하신다. 아주 좋아한다고. 아 좋아하고 실제로는 뭐 실제로는 뭐 가지는 않고요. 라이트 팬이신가요? 라이트 좀 얕은 팬이신가요? 그렇죠. 아 좋아하는 노래 혹시 뭐 어떤 노래? 준비 안 하셨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 아니, 노래방에서 말을 못. 토크에 참여 좀 시키시려고요. 엑소로 빨리 넘어가세요. 아, 넘어가야 돼요. 아이, 예, 그럼 엑소로 갈까요? 아, 네, 실제로 저는 조용필 이전 이 방송을 통해서 조용필 씨 좋아합니다. 네, 노래방에서 실제로 그런 노래 많이 부르고요. 어떤 노래? 어떤 노래 부르시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네. 일부러 막 목소리 굵게 해서 말이죠. 감정을 담아서 자신이 실제로 막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냐.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엑소를 제가 이제 역시 자연스럽게 네. 본인이 진행하시게 되는. 네, 그렇죠. 네. 네, 엑소 사실은 제가 최근에서야 엑소의 노래를 어르렁. 들어봤습니다. 어르렁이라든가 미녀와 늑대. 늑대와 미녀죠, 사실. 늑대와 늑대 미녀. 어떠셨는지 늑대와 궁금해요. 늑대 차라리 늑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늑대 어르렁. 늑대와 미녀라고. 40대이시잖아요. 네. 늑대와 미녀. 네, 늑대와 미녀. 40대가 어르렁. 들은 엑소의 네. 어르렁과 넉대. 저는 제가 생각했던 노래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좋은 노래였습니다. 어떤 음악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사실 아이돌 그룹이라 네. 약간 음악성이 좀 네.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거는 이건 진짜 엄청난 노래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 비전문가인 제가 들어봐도 야 이거는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노래다.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리듬이라든가 네. 거기 특히 네. 그 음악의
흐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흐름? 흐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개? 뭐 전개 예, 그런 거. 뭐 그런 거. 이게 너무 좀 극적이고 느낌이 아주 중간 중간 좀 극적으로 바뀌죠. 네. 예, 비트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런.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어른보다는 늑대와 미녀라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무도 멋있죠. 네. 초반에 그 나무 같이 보여주는. 맞습니다. 아 근데 정말 SM 출신들이 그 퍼포먼스를 정말 잘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군무 이런 것들은 이런 걸 SMP라고 그럽니까? SM 뮤직 퍼포먼스. 오, 준비해 오신 건가요? 준비해 오신 게 나오네요. 아, 이거 정말 준비해 오신 게 그냥 나오고. 아, 메모가 있네요. 네, 메모가 있네요. 아, 네, 열심히 봤습니다. SMP 이런 것도 보고 열심히 봤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또 최근에 또 엑소 하면 또 사생팬을 우리가 예 말하지 않을 수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 예, 열정적이죠. 네. 예. 너무 지나치 너무 팬들이... 아, 이러면 댓글 안 달립니다. 아, 진짜요? 예. 너무 지나치다는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너무 예. 그래도 좀 사랑으로 지나칩니다. 가득 차 있다. 너무 지나칩니다. 엑소. 그러니까 엑소 같은 경우에 지난해 데뷔했죠. 그 이제 2012년 4월 8일 날 마마로 데뷔했습니다. 아, 그렇죠. 마마로 데뷔해 가지고 제가 마마 행사장에서 봤어요. 작년에 마마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신인 그룹이고 약간 해외에서는 되게 인기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저 친구들이 뭔가 뭐 슈퍼주니어가 좀 어려졌다. 그러니까 뭐 동방신기의 외모인데 슈퍼주니어의 숫자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정체성이 좀 분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올해 이제 말씀하셨던 넉대와 미녀 으르렁으로 으르렁을 통해서 근데 SMP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SM 고유의 이런 양식이긴 한데 좀 과한 분장이 있었죠 예전에 뭐 HOT나 이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나 뭐 화장 분장 같은 무희준 씨는 약간 이렇게 막 갈고리를 막 손에 들고 나오고 머리도 좀 네. 이제 범상치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강창민 씨가 뭐 머리 삐죽삐죽하게 한다든가 좀 심하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해가지고 팬들도 싫어했어요 사실 근데 이 엑소는 약간 이런 SMP 분장적인 면을 좀 벗어났습니다. 대신에 음악을 제가 봤을 때는 이 SM의 적자는 유영진 씨죠. 그렇죠. 작곡자. 예, 작곡자. 그분이 굉장히 좀 락을 좋아해가지고 노래에 락을 많이 섞어요. 애들 비명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엑소는 좀 피했어요. 약간 좀 어느 정도 보시면 약간 힙합 비트에다가 약간 트렌디한 사운드. 유영진이 좀 오히려 빠졌던 게 좀 대중적으로 좀, 가지 않았냐.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원래 SM 가수들이 음반은 괜찮은데 음원이 좀 힘든데 이 엑소는 음반과 음원을 다 그렇죠. 음반은 지금 거의 100만 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엑소하면 군면제 논란 사생팬들이 굉장히 많지 사생팬 군면제는 약간 사회적인 이슈를 그죠 댓글을 바라신다더니 댓글을 너무 바라신다더니 어려운 너무, 길로 가시는 아니 얘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잘 받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 군면제 논란이 한참 됐을 때 그때 제가 그 댓글 한번 근데 그거는 좀 내용을 하기 작아서 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엑소 팬클럽 자체도 약간 우리 팬클럽보다는 안티 팬의 소행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좀 실체가 없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좀 일부 언론이 좀 약간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좀 엑소 팬덤이 좀 극성맞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그쵸 SBS 같은 경우에는 그 창사 최초로 특정 팬클럽 갔다가 이제 가요 방송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렇죠. 그런 저출 낼 정도로 그랬는데 사실 모든 팬덤이 다 다채로운 색깔이 있죠. 좀 약간 좀 극성 약간 열정이 많으신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다채로운 약간 그런 층이 있는데 너무 한쪽만 무겁던 게 아닌가. 너무 극성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몇 명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시는 예, 기자들도 좋아합니다. 엑소는. 예. 예.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예. 기사를 열심히 보시다 보면 엑소 군대 안 가면 엑소가 만약에 군대를 안 가면은 한국인이 그 8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8명이 1.8개월 곱하면 13년 내지 1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이 13년 내지 14년 군대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니까. 아니, 걔들 대신해서.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약간 백분 토론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엑소 시다 말입니까? 이러면 참. 그러게, 저 잠깐 끊어가야겠는데. 예. 아니 잠깐. 그런 댓글이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엑소 팬덤에서 나왔다는 게 이제 증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엑소는 좀 몰고 갈 수는 없긴 한데 사실 한때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 되게 아이돌 그룹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이 추억인 추억인데 그거를 좀 각자 팬들 사이에 건설적으로 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너무 갑자기 무슨 설교 말씀처럼 네, 아니, 가고 있네요. 주제가 약간 음악적인 부분에서 약간 네. 사회적인 부분으로 좀. 근데 정말 갑자기 네. 너무 인기를 끄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부작용 같은 부작용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엑소가 나오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라요. 그러니까 네. 엑소가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관심들이 있는지 하다 못하면 저는 이제 이번에 MBC 플러스 미디어 그 에브리원에서 엑소의 쇼타임이라고 네. 이제. 이제 보통 신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이제 출연하는 그렇죠. 리얼리티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캐스팅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촬영장 야외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용산에 떴다고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침팅입니다. 침팅이죠. 엑소 용산이 나오고 아 진짜 그리고 최근에는 엑소 팬들이 이게 너무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니까 엑소를 잊는 법 뭐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엑소 있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적어놓으시겠네요.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뭔가요? 저를 생각하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 백만 안티를 부르는 이런 아니, 위험한 발언들은 저를 생각하시라고? 김 차장 저를? 그렇죠. 절? 아, 이거 정말 어마. 사찰이요? 사찰? 사찰을 생각하는 게 네, 정말 큰일 났네요. 조금 전에. 그 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 친구 딸이 있는데 딸이 두 명 있는데 두 번째 둘째가 네.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아 엑소 딱 좋아할 만한 나이네 네, 엑소 딱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어떡하냐? 어 김 여사. 김 여사? 네 혹시 엑소 아나 그러니까 자기 안 돼요. 대표곡이 알죠. 뭐냐 그러니까 드르릉. 아이고. 친구 다 위험하시네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르렁이 뭡니까? 드르렁이 어르렁이지. 아 이거 엑소를 준비해 오신 그 엑소를 연구해 오신 이제 김 차장 입장에서는 엑소 라이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누구라고 보시는지. 그까지는 연구 안 했습니다. 근데 봤을 때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메인스트림은 없어요. 그런 스타일. 앞으로 나올. 없어요. 그래서 지금 JYP 하고 YG 3대로 보는데 얘를 잡으려는 기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YG는 실제로 위너. 그렇죠. 예. 기획이 돼서. 원래는 그래서 YG 팬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엑소가 12명이니까 그 위너 이제 연습생이 11명이니까 사람 수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보내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JYP 그 연습생 중에서도 이제 YG에서 했던 그 엠넷에서 했던 그 이제 리얼리티 프로에 이제 연습생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약간 엑소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좀 약간 시장은 개창한 면이 있죠 엑소가 확실히 예 그러니까 그런 음악적인 면도 그렇지만 캐릭터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아 맞아요 개개인이 네. 정말 궁의 네, 능력 개성이 있더라고 진짜 뭐, 뭐 공간 이동 뭐 네, 시간을 다루는 능력 이게 있어요 예 정말 그 팬들이 그걸 나름 병맛 코드로 해가지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쓰러지면은 어떤 멤버가 와서 치료를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예. 정말 한동안은 좀 엑소가 좀 지속될 것 같다. 뭐 네. 그런 얘기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40대, 50대 아저씨, 언니, 오빠 여러분 엑소의 어르렁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최PD가 저작권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털목클합니다. 저희가 저작권이 없어서 바로 SNS 전화 옵니다. 직접 노래하죠. 네. 예. 어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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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아우 아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 지금 큐 시트대로 이렇게 아우를 크게 부르셨습니다. 형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자기자 자기자 준비하신 걸그룹 어땠는지 올해 좀 올해, 궁금하네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전 가장 야마 저희가 야마라고 표현하는데 야마가 뭡니까 야마가 약간 주제를 택한다면 뜨는 별과 지는 별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평가 받고 굉장히 다시 부활한 그룹이 있는 반면에 좀 기대만큼 안 된. 그럼 어떻게 기대만큼 안 된 그룹부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반대부터 얘기를 할까요? 원래는 이제 안 된 거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면서 훈훈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 저희는 반대로 좀 좋은 거 얘기하고 안 된 거 얘기해서 약간 찝찝하게 끝내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좀 잘 된 그룹. 저는 AOA 좋아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톡백 끼어드시네요. 제 건데 지금. 지금 시간 제 건데. 형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AOA. 아 근데 M카를 매주 가시니까. 그렇겠네. 잘 그렇겠네. 아실 거예요. 맨날 찍어주시네요. 네, AOA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요즘 흔들리라는 노래로 네. 활동하고 있는데. 제 아이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룹이냐 인기 뭐냐 하는 거는 김무석 차장을 통해 있냐 없냐 노래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제가 가장 평균적인 한국인의 40대 아닙니까?
평균인가요? 평균이요? 평균 아닙니까? 비평준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알면 모든 40대가 다 안다고 봐요. 비평준화 뜻인데. 그럼 일단은 좀 그 잘된 팀을 좀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시스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스타는 2010년에 푸시푸시 이걸 데뷔해서 한창 동안 이제 약간 유망주로 있다가 이제 그 시스타 19이라고 하죠. 그 마보이 부터 시작해서 꼴라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Give It To Me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이 참 Give It To Me. Give It To Me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Give It To Me. 아 정말 발음이 좋아요. Give It To Me 이거 비슷한 발음이 셉니다 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타 19도 또 있다 없으니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동반인기를 해서 진짜 한때는 그 약간 뭐 걸그룹 서열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약간 좀 뭐 2, 3등급, 4등급 뭐 이렇게 지급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탑이라고 해도 소녀시대하고 견줄만한. 일단은 광고 개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치킨도 나오고 네, 맞냐, 다양하게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인기 올라갔는지 그런 좀 방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를 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좀 걸그룹하고는 좀 아, 관심이 그죠. 없기 때문에 저는 걸그룹 관심 많습니다. 아, 두 분이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저 관심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꼽을 수 있는 팀이 걸스데이. 걸스데이. 아, 네. 아 정말 예쁘다. 올해 네. 좀 재평가된. 아유, 진짜 예쁘더라. 걸스데이. 걸스데이. 한 달 전에 걸스데이 봤지 않습니까? 직접 눈 앞에서. 눈 앞에서 봤습니다, 제가. 몇 미터 앞에서? 2.4m. 아니죠. 3.5m 앞에서. 아, 3.5m. 멀리서 보셨네요. 조금 멀었습니다. 접근을 김 차장이 만난 메타수 이런 거. 접근을 안 시켜 애들이. 원래 이제 이 팀도 원래 2010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멤버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뭐 토니안 씨하고 여러 살았던 해리 씨랑 또 유라 씨가 새로 이제 영입이 돼가지고 또 지혜 씨가 빠지고 이런 우여곡절이 4인조로 이렇게 재편이 됐는데 올해 이제 기대해 멜빵춤. 아,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서는 무슨 노래인지 알 수가 없는 음악을 참 해요. 뭐 이런. 아 제가 좀 음치가. 난 이게 함유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런 함중화 노래인 줄 함중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멜빵을 좀 끌어서 이렇게 멜빵을 끌어서 골반을 흔드는 그 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약간 그 걸그룹 춤들이 다 이렇게 좀 뭐랄까 치마 위주, 약간 짧은 치마, 짧은 핫팬츠 위주였는데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그 스키니진에다가 멜빵을 며칠 해가지고 춤췄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탑으로 올라가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인지도 올렸어요. 네. 그래서 소속사가 사실은 되게 작은 회사인데 예전에는 이제 대표님이 가끔 와서 밥을 사면은 약간 마포의 허름한 이런 집을 가시다가 요즘에는 약간 공덕동도 큰 고깃집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형편이 많이 좋아지셨구나. 그리고 3대 기획사 아니고서도 굉장히 큰 그렇죠. 네, 좀 푸시를 받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도 걸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행사 폐기도 많이 오르고요. 네. 근데 참 보면은 시스타든지 걸스데이든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참 이름 너무 평범하거나 이상하거나 그쵸.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보면 또 네. 어우 되게 그냥 이, 귀에도 딱 붙고 그때 2010년 데뷔했는데 그때 데뷔한 팀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렇게 뭐 애프터 스쿨도 그렇고 엄청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분화가 안 되다가 이제 2-3년 동안 생존을 한 게 결국 실력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좀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핫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크레용팝. 크레용팝. 논란의 그룹이죠. 논란의 그룹. 크레용 팝도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재평가되고 재발견되고 뭐 인기도 오른 반면에 그만큼 또 얘기도 많았다. 네. 구설수에도 많이 좀 올랐고.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이제 수습 기자들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서를 돌려요. 근데 저희 부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장께서 아무데나 데려가 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장 안 들으시니까 그냥 부장은 마치 출연한 것 같네요. 조만간 회사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제가 M카를 이제 친구들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가 크리용파 빠빠빠 컴백 녹화 때였잖아요. 아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름 그래도 이런 데 처음 왔지만 또 취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노래 하면 안 보고 벗기만 하면 안 보는데 빠빠빠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 동시에 집중해서 보는 게 시작한 거예요. 이 기자 이제 수습 기자들이 그래서 와 저거 재밌다. 그 딱 봤는데 카메라맨이나 이런 분들도 워낙 방송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관성화돼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너 빨리 무대하고 끝내라 이런 약간 좀 힘들어한데 빠빠빠가 나오니까 막 흥겹게 막 춤도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 뜰 수도 있겠다. 그렇지. 네, 한국인의 40대 평균 김문석 이 본 바로는 빠빠빠가 빠빠빠. 네.
중독성 있습니다. 아, 확실히.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노래야 같은 노래냐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아 입에서 되게 붙고 네, 따라하게 그렇죠. 되는 예, 예. 그런 특히 40대 있어요. 아저씨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이 직렬 오기통 춤이라고죠. 그렇죠. 이 약간 그 엔진을 형성한 그런 춤이 그 특이한 의상에다가 원래 이 친구들이 나오고. 튜닝을 처음 입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전에 완전 튜닝을 입었다가 요번 노래를 맞춰서 헬멧도 쓰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팝빵 순위 1위에 등극하는 날 우리가 명동에서 한번 직렬 오기통 춤을 한번 꾸준히 해보니까 공격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라니까 자꾸 저희를 자꾸 저희는 세 명이라서 우리는 한 몸이야. 삼기통 춤인데 삼기통 춤은 별로 안 멋있어요. 다섯 명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하시죠. 계속 빠빠빠인데 근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속사에 좀 세련되지 못한 대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뭐 그 이제 좀 우편향 사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일베에서 이제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이제 소속 대표가 약간 이제 글을 남겨서 뭐 인증을 했다 이런 이유로 사실 뭐 특정 커뮤니티 글을 남기는 거 가지고 잘못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뭐 좀 자신들을 비판하는 누리꾼에 대해서 약간 뭐 돼지 같다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좀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뭐 또 선물을 주시려면 돈으로 주세요. 뭐 이런 발언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크롬팝은 약간 그런 일베와 연관됨이 하면서부터 이제 약간 좀 극과 극의 좀 반응을 받았던 팀 중에 하나. 호불호가 갈리면서 네. 좀 그렇죠.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발라드도 이제 부르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댄싱 퀸이나 세러데이 나잇 같은 노래도 좀 들어보면 좋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롬팝은 내년에 다시 앨범이 나와가지고 그 컨셉으로 다시 사랑을 받는다면 좀 더 그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신중한 그쵸. 입장. 네. 그럼 이제 좀 안 좋은 그룹으로 가나요? 네. 특이하게 또 이제 좀 아쉬웠던 팀으로 이제 좀 마무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21을 21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은 사실 음원에서는 되게 강자였어요. 네. 또 YG가 올해는 약간 음원 장사가 좀 안 됐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빅뱅이 끝나와서 컨닝인가요? 혼자 거쳐보지 말고 좀 아니요 저는 이렇게 아니 김 차장이 컨닝 그룹 이름만 제가 적어 왔거든요.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론리 이런 아, 이제 과거가 제일 잘 나가 좋은 네. 노래죠. 하계자는 영어 발음이 많이 안 되네요. 안 되지. 론리 어느 날 론리 해주세요. 론리 론리가 뭐니까 론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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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죠. 아 아 진짜 원음이라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음원을 내면 이게 항상 1위를 했었거든요. 21이 그리고 음원 강자였거든요. 사실. 근데 올해는 뭐 Falling in Love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니 그 21을 왜 이렇게 영어 제목을 많이 쓰는 거예요? 21 너무하네 진짜. Do you love me? 이런 노래들이 좀 예전 같지 않았죠. 또 이 친구들이 워낙 또 예능감이 없다 보니까 예능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 나오면 좀 재미없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산다라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예능을 코치해달라고 막 신동엽한테 언제죠 그 저기 무슨 신동엽 김희선 나오는 그 뭐야 화신 화신에서 거기서 했다가 막 신동엽 씨가 이렇게 막 피켓을 막 뺏고 막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막 그런 적 있었는데 아무튼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라. 아 네. 진짜 개성이 있고 또 걸그룹 네. 다른 걸그룹하고는 굉장히 다른 색채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부진했던 선배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박보험 씨 사인 네. 사건. 얘도 네.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하시죠. 우리가 첫 인터뷰 때 정말 많은 교감을 네. 나눴어요. 21과. 그러면서 이제 언니라면서. 아 언니 얼마나 좋아. 이모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뻐했어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앨범에 사인을 해주겠다고. 근데 정말 박봄 씨가 네. 대문짝만하게 네. 박은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정아. 바라바라 정아 그랬네요. 바라바라 정아. 바라바라 경아에서 바라바라 정아로. 우리가 얘기했던 건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박봄 씨가 맨 앞에 박은정 기자님이라고 쓰니까 딱 기자. 우주 승격으로. 다 박은정 기자님이라고 썼더라고요. 좀 서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21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범 씨 댓글 달아주십시오. 억울하시면. 두 번째 팀은 아무래도 좀 카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라가 또 올해 좀 약간 부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해체설도 좀 돌았고 실제로 또 니콜 양이 또 이제 활동을 중단한다고 이제 선언도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또
그 음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스터 엉덩이 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랄랄라. 아, 예, 좋은 춤이죠. 그 이후에 나왔던 그 좋은 춤이죠. 40대 평균 남자들한테 참 좋은, 아, 좋은 춤이죠. 좋은 춤이죠. 좋은 춤이죠. 그래서 명성이 카라가 굉장히 또 2006년 5년 데뷔가 해서 굉장히 좀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이어서는 진짜 고참급 걸그룹인데 그렇죠. 좀 기대가 컸죠. 근데 아무래도 회사도 좀 기대를 막 크게 걸고 있던 팀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일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흥망성쇠가 약간의 이런 그 굴곡들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있으면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 뭐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카라가요? 아 카라 됐습니까? 네 카라 좋은 춤 추고 괜히 원해 지금 약간 시간 포탈을 넘어오신 것 같아요. 시간 이동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카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음악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외적인 멤버 교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 제가 이제 그 축구하다가 축구 담당하다가 이제 아는 기자분들이 생겼는데 맨날 카라 그날 물어봐요. 아 정말 인기가 경연상 이렇게 막 카톡으로 와요. 경연상 카라 해체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 드릴 말씀이 네. 이용해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일본말 잘하시는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번역기가 있어요. 네이버 라인 아 네이버 이게 편한 이거 메신저 어, 특정 메신저에 가면 이게 약간 네. 번역 기능이 있거든요. 번역 기능이 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안 시키고 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좀 크게 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류 스타들 때문에 네. 한국 기자들도 일본 출장 가면 참 대적 받는다 그럴까요? 되게 배려받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네. 배용준 씨 때문에 1박 2일 출장 갔다. 아, 네. 그거 아닌가? 아니, 아니. 배용준 씨 출장 갔는데 네. 그 큰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그 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또 어떤 네. 강꼬꼬 프레스 이러면서 프레스라고 했더니 네. 그 배용준 상을 본 적이 있냐 배용준 상 연상화를 본 적이 있냐 해서 아, 본 적이 있다 했더니 너무 환호성을 지으시면서 네.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아 근데 정말 박 선배가 네. 배용준 씨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어 그렇습니까? 성수를 입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성수 사건 제가 배용준 씨 인터뷰를 할 때 그때 쇼파 그러니까 대기실 같은 네. 데서 했는데 기자들이 한 열몇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네. 쇼파에 그 같은 세 명 앉는 쇼파에 제가 앉고 배용준 씨가 앉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았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옆에 앉았는데 손상화 옆에. 아, 손은 안 잡았어요. 좀 스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그분들은 이제 거기 행사를 하면 그 행사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사뿐 아니라 뭐 인터뷰, 뭐 와서 도착 이런 것들 다 DVD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대요. 근데 제가 너무 배용준 씨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를 자르지 못한 거예요. 컨날 좀 봤습니까? 어 잘 생기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네. 그래서 DVD에 제가 나왔다는 게 이제 저의 얘기였는데 네. 제가 저 노후 대책으로 네. 그 DVD를 제가 네. 노후 대책으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 갖고 있죠. 그 일본에 가면 죽일 텐데. 예, 네, 좀 기대가 커요 제가. 그래서 그게 근데,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네. 나는 그 일반 독자로서의 궁금한 겁니다. 배용준 씨 바로 옆에 보니까 뭐 냄새 어떤 냄새 났을까? 잘생기셨고요. 배용준 씨 분비물도 네. 많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분비물도 많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좀 사실 우리가 배용준 씨를 연사말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잖아요. 볼 기회가 없죠. 그렇죠. 예. 워낙 고공스모 같고.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런 외모적으로는 생각보다 좀 덩치가 크고 그 약간 그 준상 이미지보다는 네. 좀 약간 상남자 이미지라고 할까요? 아.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센스가 있고 농담도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기자들 얘기도 굉장히 잘 풀어가고 그 매니저분들이 옆에 있다가 아 시간이 됐다고 이제 다른 데 어디 이동하셔야 되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얘기도 재밌고 호흡도 잘 맞으니까 사실 다음 일정 없다. 더 얘기해도 된다. 아, 좋네요. 아 좀 더 뭐 얘기해도 된다. 그 하 기자가 매니저다. 내가 배용준이다. 제가 왜 하필 아유, 하 기자가 매니저다. 하 기자가 갑자기 그 스케줄 얘기 나한테 좀 해주시죠. 시마이 됐어. 요사마 시마이. 괜찮아. 시마이. 많아. 아니, 다음 일정 없어. 다음 일정 네, 네. 없어. 요사마 시마이. 식으로. 시마이. 근데 정말 시마이. 언론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언론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네. 어쨌든 한번 결심을 하고 하면 굉장히 성의 있고 서로 기분 좋게 네. 그러니까 좀 아. 성의가 있다 이런 아.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말이죠. 우리도 가끔씩 이런 상황극을 한 번씩 만들어 봐야 아, 저는 좀 미녀를 맡고 싶네요. 봐라 봐라 정아. 네. 뭐는 거? 그 네. 차장이 넉대를 맡으면 됩니다. 제가 얼얼을 맡겠습니다. 얼얼은 넉대와 미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세 번째로 해야 될 걸그룹인데 네. 잘 안 된. 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꼽았는데. 걸그룹이 안 끝났습니까? 아니요. 두 팀이 됐습니다. 카라까지. 애프터스쿨 좀 꼽고 싶어요. 애프터스쿨. 아니, 애프터스쿨은 음원 순위나 이런 건 괜찮았는데 너무 고생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고적대 컨셉을 R을 했는데 그때 천안함이 터져가지고 컴백 바로 다음 날 활동을 멈춘 거예요. 고적대 연습을 한 달 두 달인가 했대요. 이렇게. 그게 보통 연습이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치면서 하는 치면서 게.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아, 치고 앞에서 치고 막 그러는데 아, 그러더니 올해는 이제 그 봉춤을 쳤어요. 맞아요. 네. 첫사랑을 부르면서. 근데 봉춤이라고 하면 안 돼요. 폴댄스. 폴댄스. 네. 봉춤이라고 죄송합니다. 무슨 봉춤이라고. 폴댄스 협회분들 죄송합니다. 폭격이 떨어집니다. 네. 폴댄스. 폴댄스를 했는데 최근에 미스 A도 봉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걔들은 이제 철봉처럼 잡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런 거예요. 아, 좀 틀립니까? 이건 세워진 봉이고 봉은 이렇게 눕혀진 봉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다쳤어요. 예. 그러니까 뭐 리지 양도 다치고 유이도 다쳤습니까? 유이 양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 친구들이 멤버 그밖에 없습니다. 전격 사신 방송. SNS를 통해서 이제 자기 막 상처 부위를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아, 또 아무래도 꽃다운 20대 그런 네네. 걸그룹 멤버들의 이 다리가 온갖 멍으로 또 두 배가 됐더라고. 근데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다른 없을까? 방법, 좀 좋은 방법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다. 성공 이면에 비춰진 안타까운 모습. 그런 거 해요 보니까. 제피티가 싸이 얘기도 좀 하라는데 싸이 할까요? 싸이를 빼놓을 순 없죠. 사실은 올해 가요계를 얘기하면서. 40대 평균적인 생각으로서는 좀 싸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싸이 필적할 만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 누군가요?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돌아쁩니다 진짜. 돌아쁩니다. 돌아쁩니다. 최근에 내가 네. 우연찮게 네. 저는 그 임창정 문을 여시오를 봤는데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네. 아, 매너 히트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복고풍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평균적인 40대 한국인으로 봤을 땐 분명히 성공합니다. 임창정 씨 싸이를. 젠틀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스타일 올해 4월 달에 이제 컴백을 했죠. 그때 상암동에서 진짜 크게 마더파더 했는데 뭐 싸이 씨도 얘기했지만 약간 방어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약간 강남스타일이 공세였다면 이 젠틀맨은 약간 수세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를 강남스타일만큼 끌 수는 없을 거다. 말씀을 정말 잘하네요.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저기 싸이를 저는 두 번 봤습니다. 몇 미터에서? 실제로는 처음은 시청 광장에서 몇 미터라고 할 것도 없죠. 얼마나 멀리면서 엄청 멀죠. 보이지도 않아. 사이가 어딘지도 몰라. 콩알만하게 보이는. 그렇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이를 봤습니다. 거기서 전송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전송이 터지질 않아. 그렇죠. 그렇죠. 네, 통화도 안 되고 네. 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는 언제 오셨어요? 두 번째는 김장훈하고 싸이랑 같이 무대 나와서 제가 그때는 바로 1미터 앞에서 봤습니다. 왜냐면 싸이가 뜨고 나서 김장훈하고 한때 뭐 그런 원타치 예, 원타치 공연했었죠. 그거 아닌가요? 아니 저 지금 무슨 말이야? 여러 좀 이렇게 잡음들이 네, 있어요. 그 당시에 아, 네. 아, 그래갖고 뭐 그 기업 행사 거기 가셨어요? 화해한데 거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술 먹은 데 둘이 그죠?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아, 김만나가 굉장히 좋은 코너네요. 네, 저는 이렇게 싸이 김장훈의 화해 전문가적인 시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시각으로 방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예정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김장훈의 등장이 예정이 없었다면서요? 원래. 그렇죠. 갑자기 나왔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싸이는 김장훈 씨가 저기 나와서 두 분이서 약간의 그 공연도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가 제가 1미터 앞에서 봤는데 예, 이 사람 이 두 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갑자기 소주를 막 그렇죠. 술 먹었죠. 네. 그게 뭐 진짜 소주인지 아니면 그냥 물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진짜 소주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럴 있습니다. 겁니다. 아마 네. 그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당 마시더니 갑자기 그 앞쪽에 있는 관객들을 갑자기 아, 뿜었어요? 아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맞으셨어요 혹시? 저도 맞았죠. 1미터 앞에 있으니까. 아 저는 거기 일하러 갔는데 저는 구경하러 간 사람도 아니고 내한테 왜 뿌려! 관객도 아니고 맞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진짜 싸이에 대해서는 저는 싸이 하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젠틀맨 이후에 싸이 행보 같은데 그 이번 연말에 공연하시죠. 대밤의 체조도 공연하시는데 신곡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이 좀 분수령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이 네. 본인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전략적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뮤직비디오 터지는 바람에 나가가지고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내몰렸죠. 타이적인 진출, 네. 해외 진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또 성향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흥문화, 술문화, 놀이문화 이런 거를 좀 기반으로 이제 가사를 쓰시는 분인데 이 젠틀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세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좀 강박이 있다 보니까 좀 내용도 재미가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을 찾으면 좀 대중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40대 평균 한국인으로서 임창정 씨의 문을 열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재밌습니다. 싸이에 필적할 만한. 그럼 아, 우리가 그래도 참 예, 이번 방송에서 좀 명과 암을 확실히 좀 다 조명한 이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한번 자평해 보네요. 예, 이번 방송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네. 좀 두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팀워크 네. 좀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맞아갑니다.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제 컨셉은 안 맞는 게 컨셉이에요. 바라바라 경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아, 이거 네. 제가 좀 밀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라바라 경아. 좋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다. 맞나? 예. 밥 먹고 다니라. 예, 먹고 다녀야죠. 실제 네. 저희 밥 먹어야 되죠. 배고픕니다 네. 사실은 진짜. 이렇게 좀 오늘 이번 주에는 네. 이렇게 좀 아름답게 네. 팀워크로 마무리를. 다음 주는 뭘 해야 되나요?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세어보고 주제 정한 거 있습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영화 얘기를 하면 어떨까? 영화 얘기하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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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존 인물 뭐 영화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인들 이런 것도 있고 유경수 여사 뭐. 그거는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약간, 있습니다만 네. 포함해서 예, 예, 영화 포함해서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네.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김정영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관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꼭 좀 달아주시고요. 야매님도 달아주시고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오시면 팟캐스트 난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저희들의 생활에 윤택함을 좀 가져올 수 정말요? 있겠습니다. 예. 맞다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맞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나 우리? 우리 지금 10개 후기 달렸어요. 진짜가? 허파에 바람 불어가지고 웃는 양반 웃음 자제해 주세요. 누구지? 네가? 아 누굴까요? 네 아니야? 선배 이거 지금 녹음돼요 지금. 허파에 이거 녹음 안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되게 웃긴 아, 지금, 게 채 PD가 문을 장하놓고 우리를 녹음을 시켜요. 안에서 열 수가 없어. 죽겠다 진짜. 이거 다 나갈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진짜 말 안 해요.